창피하지만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 남는 밥이랑 김치가 있다면 저희 집 문 좀 두드려주세요. 2011년 한창 재능을 꽃피울 나이 33살 시나리오 작가 고 최곤 씨가 숨지기 전 문 앞에 붙였던 메모입니다. 역량도 인정받고 여러 영화사의 러브콜을 받던 작가의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회당 억대 원고료를 받는 스타 작가는 극소수일 뿐 생계를 걱정하며 활동하는 작가들이 더 많은 현실인데요. 작가를 포함해 번역가, IT 프로그램 개발자, 디자이너처럼 특수한 재능이나 전문 기술로 소속기관 없이 일하고 대가를 받는 이들을 프리랜서라고 부릅니다. 원래 프리랜서는 자유로움과 창을 갖고 싸우는 군인, 창병이 결합된 단어입니다. 중세시대엔 힘이 막강한 봉건 영조일수록 더 많은 병력으로 세력을 과시했는데요. 창을 들고 진격해 적진의 핵심을 타격하던 창병은 가장 중요한 전투 인력이었습니다. 영주 한 명에 종속되지 않고 더 좋은 대우를 해주는 곳으로 자유롭게 옮겨 다녔기 때문에 창병을 뜻하는 단어 앞에 프리가 붙은 거죠. 한마디로 가장 용맹하고 싸움도 잘해서 어디서나 대접받는 능력자들을 프리랜서라고 부른 건데요. 최근엔 프리랜서에 대한 의미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국내 프리랜서 규모는 최소 3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여성 비중이 68%로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10명 중 7명이 20, 30대였습니다. 비교적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어서 프리랜서가 된 이들도 있지만 출산, 육아에 대한 부담, 일자리가 없거나 구직 전 임시방편인 비율이 더 높았고요. 정식 채용이 없고 일하는 분야의 직업 형태가 프리랜서뿐인 어쩔 수 없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직업 활동에 상대적으로 제약이 있거나 젊은 사람들이 프리랜서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던 건데요. 사실 일감을 구할 때부터 벽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무조건 지인을 통해서 일감을 구하죠. 진입 단계에 있는 프리랜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일하는 방식이나 업무 시간을 선택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에이전시의 경우 제가 계속 거절하다 보면 일이 끊길 테니까요. 반강제적으로 휴가 가서도 새벽에 일어나서 번역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프리랜서 절반 이상이 지속적인 일감이 없었고 일을 맡으면 5명 중 1명은 하루에 30분도 쉬지 못하고 일했습니다. 계약 단가가 워낙 낮아서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계약 업체에선 업무 책임을 과도하게 미루는 일이 일상화됐기 때문입니다. 퀄리티를 문제 삼으면서 수정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수정해도 원하는 모양이 아니라면서 돈 못 주겠다고 하고 입금도 안 해주고 작업 하나 하면 2, 3주 정도 필요한데 계속 수정 요청 들어오니까 결국 두세 달에 한 건밖에 못했어요.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경험한 10명 중 6명이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지만 88%가 문제를 삼지 못했습니다. 제때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는 비율도 24% 가까이 됐지만 참고 넘어간 경우가 더 많았고요.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업계에 불편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면 다음 일감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두려움 때문인데요. 보수와 지급 시기는 업체별로 제각각, 금액은 관행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그렇게 정해진 한 달 평균 수입은 152만 9천 원, 월 평균 최저임금 157만 3천 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